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 있는데 근래 여기서 한두 문제씩 나와요. 규칙에서. 근데 거기 보면 용어 있죠. 이 용어 중에서 시장 가치 나왔었고요. 기준 시점.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 가치 하고요. 그 239쪽에 맨 하단에 있는 12의 2호인 적정한 실거래가 있죠. 요거 두 개만 빼고는 다 활용했어요. 시험상에서 돌아가면서. 왜냐면 출제자가 선택하기 좋잖아요. 용어가 많으니까. 그중에서 답으로 인용했던 애들이 시장 가치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치 형성 요인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가시면은 양가로 12번에 감가 수정 있죠. 거기 보면 제주도 원가에서 공제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가산해서 이래서 틀리게 한번 준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인근 지역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데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고. 그래서 틀리게 준 거고.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이 있죠. 이거를 인근 지역하고 제목만 바꿔서도 지문으로 활용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를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물건별 감정 평가 있죠. 얘도 꾸준히 나오는데 물건별 평가도 별표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는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선원의 소원이 건물도 갖고 싶고 항공기도 갖고 싶고 건설기에도 갖고 싶다고. 이게 전부 원가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박이라고 그랬죠. 이게 소경목님. 지름이 작은 묘목 있죠. 이게 전부 원가법. 그 다음에 얘네 기억하지요? 네, 수익환원법.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저가 이게 원래 자예요. 자동차 거래사례기업법, 과수원 거래사례기업법, 동산 거래사례기업법. 그죠? 그다음에 임대료 아시죠? 임대료는 성이 같다고 그랬죠. 임대사례비교법으로 구한다고. 그죠?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틀리게도 나오고 맞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숙지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목만 구별할 수 있어도 답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있죠. 여기도 일단 큰 틀에서 보면요. 토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주택이 있잖아요. 토지 보면은 표준지 공시가 있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로 나누죠. 요 토지 가치는 감정 평가업자들이 구해요. 근데 여기 있는 주택이 있죠. 이건 한국감정원에서 구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원화된 거예요. 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다 감정평가업자들이 했어요. 근데 규정을 바꿔가지고 감정원에서 이걸 가져간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도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을 때. 단독주택도 표준주택하고, 무슨 주택으로? 예, 개별주택으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여기만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어요. 요게 시험에 또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대부분 한개 동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구조나 이게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그냥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공시 기준율 있죠. 이게 여기에 기준 시점인데 이건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결정 공시 주체 있죠? 이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개 들어간 애들만 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책에도 두번 나온 거예요. 정책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틀리겠죠? 그렇게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있죠. 얘한테 이의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이 시험에 이제 지문으로 쓰는 거예요. 이의신청은 잘 들어오는 거예요. 지문 안에.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이게 결정 공시일 있죠. 공시일부터 30일이네요.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얘네가 답변을 한다고요. 서면으로. 그게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만료된 날이 있죠. 날부터 30일이네. 그러니까 기간은 다 며칠이에요. 예, 이걸 뭐 60일 막 이렇게 놓고. 그래서 개별 공시가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이다 이렇게 해서 답으로 준 적도 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래서. 요거는 기본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기본으로. 예.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표준지 공시가 있죠. 241페이지에. 예, 거기 보면, 자, 국장이 조사평가에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데요. 국장은 이 공시 기준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하고요. 어디에 심의를 거치라고 해놨어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죠? 예. 근데 얘만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예요. 개 들어간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얘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표준지 선정 기준 나와 있죠? 예, 일단 국공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국공유지가 잡종지로 용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면적이 되게 광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좀 부적합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선정 기준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제목만 따가지고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의 대표성, 토지 특성의 중용성, 토지 용도의 안정성, 토지 급별의 확정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글자만 따가지고 네 가지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시험에 인용이 됐어요. 인용이 됐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지문 2번에 보면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있죠. 예,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 기준일 현재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공시 기준일 현재 실제 용도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준 거예요.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틀린 거죠. 공시 기준일이면 며칠이겠어요? 1월 1일. 예. 이때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지 상정 평가라는 거죠. 토지 표준지 공시가 할 때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앞에서 해봤던 거죠. 표준지 공시가 할 때는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지상권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시면 그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 있죠. 예,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별표. 한 번은 문제화 될 거라고 봐요. 박스로 얘들을 집어넣고 다음 중에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예. 이게 통으로 다 들어오지는 않고 한 네다섯 개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 있죠. 예, 여기에서는 뭐 하나 기억하시면 되냐면 4번 지문을 가면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있죠. 그 기준으로 쓰는 거는 개별 공시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 이의신청은 우리가 묶어서 정리했고요. 뒤로 가면은 개별 공시가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아, 거기 보면 양가로 2번에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 있죠. 거기 지문 1번이 있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있죠. 예, 그러면 그 표준지 가격을 그냥 공시가, 개별 공시가로 보는 거예요. 별도로 개별 공시가를 따로 산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의신청은 우리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 245쪽에 가면 맨 위에 토지가격 비준표 있죠. 이 토지가격 비준표는 얘를 기준으로 산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토지가격 비준표를 산정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얘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개별공시가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격 비준표의 작성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별공시가가 아니라.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주택가격 공시제도 있죠. 여기도 똑같아요. 거기 보면 표준주택가격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면은 디귿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따로 산정하지 않죠. 그거는 주택도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사항이 있죠. 예, 그 정도. 이 신청은 뭐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개별주택에 대한 부분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다만 이제 거기 그 246쪽에 가시면 하단에 동그라미 4번에 개별주택 가격 공시 기준일을 다르게 할수 있는 단독주택이 있죠. 거기 보면은 247페이지 상단에 있죠.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은 그해 6월 1일이라고 해놨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이 개별주택 가격 있잖아요. 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일이 며칠이냐면 4월 30일이에요. 4월 30일. 4월 30일이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이의신청이잖아요. 끝나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개별 공시가 있죠. 얘는 결정 공시일이 5월 31일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가 이의신청 기간이죠. 그럼 얘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게 한번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바꿔서. 그래서 이제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토지. 예, 토지. 여기는 뭐예요? 주택. 예, 그거예요, 그거. 근데 또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에만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뭐 공시사항이 있고 이의신청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거고. 근데 여기는 이 표준주택이 있죠. 여기 있는 공동주택이 있죠. 얘들의 공통점은 얘들도 전세권 이런 것 있죠. 없는 거로 보고 하는 거예요. 얘도 건물 있을 때 없는 거로 보고,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8페이지 가면 비주거용이라고 있죠. 예, 그것도 이런 얘기예요. 이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주거용은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이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개 들어간 애들만 시예요. 나머지는 다 국장이에요. 그러면 이의신청도 똑같아요. 이의신청 기간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공시사항이 있죠. 똑같아요. 비 하나를 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나오면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잘안 봤거든요.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얘가 훅 들어오면은 당황한다고요. 비주거용을 별도로 하진 않고 주로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그래서 한 번은 문제로 다뤄보기는 해드릴 거예요. 문제로. 네,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이제 그 251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보시면 3번 지문에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틀리잖아요. 걔는 시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가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 있죠. 이렇게 지문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얘네가 빠져가지고 박스 형태로 한번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할 때는 표준주택의 전세권이 있죠. 이게 설정이 됐으면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8번을 가면 국장은 1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산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고려해야 된다고 해놨죠. 그럼 틀리죠. 예, 공동주택은 구별 안 하잖아요. 전수조사잖아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답을 맞추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우셨던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갖고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로 다 바꾸는 거예요. 문장으로 바꿔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지문으로 바꿔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월이 되면은 동형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문제짜리를 가지고 매주 돌아가는 거예요. 매주.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총정리 스타일로 해서 뭐, 이론으로 한 번, 그 다음에 백선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리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시간 금방 간다니까요? 저기, 실감이 안 나시나요? 금방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렇잖아요? 이거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게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집 푸시고, 동형모의고사 하고, 10월에 총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2019년에 출발해서 2020년 돌아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네, 언제 갔는지 모르죠? 쉬익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그 얘기하고 기억 안 나시나요? 여러분이 두톤 그 파카 뭐 잠바 입고 있을 때 나중에 이게 팔이 길이가 짧아질 거고, 그러다 다시 팔 길이 길어지면 시험장 들어간다고. 길어지면 가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때 공부를 해서 내가 정리된 거 하고, 이때 정리하는 것도 있죠. 이게 훨씬 커요. 이걸 빼놓지 않고 들으셨으면. 예. 네. 그래서 이게 시험이 끝나고 나면요.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개사 시험이 그게 묘한 게 뭐냐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시험도 안 되고. 안 하고 싶은데 시간이 가만히 지나면 조금씩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그때 조금 더 했으면 됐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등장해서 도전하시고. 예. 잘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학계로는 웬만큼 하면 6점은 그래도 갈수 있어요. 6점만 그죠? 예? 어떤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민법, 공법. 그러니까 일단은 자 1차례 해야 되니까 민법부터 하는 거예요. 민법부터 해서 얘 계속 보면서 민법을 빨리. 그러니까 왜 1차가 학습하는 기간이 길어지냐면, 1차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니까, 단순히 외워서는 정리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걸리는 거고, 2차 과목은 법의 체계를 알고 외우는데 많이 주력을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게 알려주는 게.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기간이 짧더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업은 빼놓지 말고 들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1차라도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면 안 돼. 한 번에 쭉. 그래서 이제 8월에 원서 접수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원서 접수 하시면, 예, 그 한만 만 얼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1차에, 예, 그냥 다 접수는 일단 다 해놓으시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야, 우리 그거 돈 아껴가지고 밥한끼 먹자 이거 봐야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요약집이나 뭐 기본 뭐는 갖고는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풀이하면서 필요한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어쨌거나 뭐 고생들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잘 마무리해서 속에 결과가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하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역사회에 그렇죠? 예, 소문이 난다고요. 그래 생각하시고. 자, 기운들 내시고, 예, 다음 달에, 예, 7월에 뵙도록 하죠. 자,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